지난 이야기 종류 5개를 만들었지만 1점을 받은 우니님은 재배치, 조촐한 오므라이스를 만드신 아윌님도 재배치, 그리고 이어지는 1화. 이게 별이 하나냐면은, 아 다시 만든다고요? 재배치? 재배치 하신다고? 그러면 오케이, 재배치 하는 걸로. 오케이, 재배치로. 어차피 건축 콘텐츠는 조그만한 거 여러 개 만드는 거보다 큰 거 하나 딱 만드는 게 유튜브가 더 잘 나와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막 짜잘짜잘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해놔도 솔직히 그렇게 임팩트가 없으면은 그냥 1점이지 뭐. 네모님의 와 뭐야? 비빔밥인가요 이거 지금? 와, 야 이거는 진짜 크게 큼직큼직하게 잘 만들었는데? 큰 거 하나 딱 만드는 게 유튜브 각도 잘 나와요. 뭔 말인지 알죠? 안에 실하다고? 와, 안에 야 계란 밑에 조그만하게 디테일하게 고추장에다가 이거 밥도 그냥 밥이 아니라 현미밥인 것 같아. 고기, 김, 와 이건데 너무 잘 표현했는데? 근데 일단은 이게 크기가 크니까 점수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치? 큰 거 하나 딱 이거는 솔직히 아니 다른 사람 걸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5개는 드리고 싶어요. 별 5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서로 팀을 안 짜시죠? 아니 충분히 이제 모인 것 같은데 그 다 원하는 그런 점수가 있나? 막 서로 아예 안 짜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팀 하나 짤 수 있지 않나? 지금 서로 예의가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있나봐. 버스 겁나 타고 싶나봐. 그니까 2점은 8점을 원하고 있고 3점은 7점을 원하고 있고 4점은 6점을 원하고 있고 5점은 5점을 원하는 것 같아. 다음 사람 페스트님 완성되신 건가요? 왜 구석에서 울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자 이거는 뭐죠? 이것도 메뉴인가요? 이거 눈물 자국인가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트에다가 괜찮은데 토스트까지? 근데 하지만 점수를 좀 많이 줄 수가 없는 게 좀 너무 단촐했어. 뭔 말인지 아시죠? 뭐야 왜 비빔밥이 있어 손에. 뭐야 갑자기 메뉴가 추가되는데 갑자기 뭐야 메뉴를 여러 개 만드셨나봐. 난 지금 주제 단결이 안 된 건가요 페스트님? 페스트님이 저희 건축가 분이거든요. 우리 컨팀 건축가 분인데 근데 전 냉정합니다. 딱 이 건축물만 보고 봤을 때 솔직히 좀 점수 많이 줄 순 없고 2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야 솔직히 이거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으면 잘 봐야 돼. 이거 봐봐 이거 솔직히 점수가 많이 줄 수가 없는 점수야. 자 2점 케비스프님. 와 이거 뭐지? 아 이거 봐봐 얘들아 못 만들어도 일단 크게 만들면 더 잘 만들어 보인다니까? 오므라이스인 것 같은데 오 샐러드랑 오므라이스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걸로 약간 좀 음식만 놓으면 너무 좀 그랬을 것 같긴 하다 그쵸? 이 사람이 잘 캐치한 게 음식만 띡 놨으면 조금 그랬는데 아 밥 확인하라고? 밥이 밥 안에 설마 안에 밥 했나요? 까주실래요? 와 안에 밥도 해놨어. 솔직히 이거 의외입니다. 밥까지 했다? 갑자기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5점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솔직히 좀 충격이었던 게 안에까지 표현하신 게 좀 충격이어서 점수 크게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이분들 서로 지금 아니 5점 두 개가 뭐였는데 왜 서로 안 하냐고요. 혹시 MBTI I로 시작하세요? 왜 지금 팀을 안 메꾸고 계시지 다? 별 10개를 모아서 별 10개가 되면은 각자 팀을 모아가지고 저희 팀 꾸렸습니다 이렇게 채팅 치면은 제가 이제 팀으로 넣어드려요. 1팀 뭐 무슨 팀 이렇게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음식점 건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훈님이든 케비스님이든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뽑을 사람 채팅해가지고 지금 저랑 뭐 팀하실 분 해가지고 별 10개 뽑으시면 돼요. 이분들 지금 애걸복걸 하는데 이러면 더 안 뽑아주는 거 알죠? 일단은 뭐 하시면 됩니다. 네네 하시면 됩니다. 자 현우 스테이크. 오 아 이름이 현우구나. 그래서 현우 스테이크. 오 와 뭐죠? 와 스테이크 뭐야. 와 안에까지. 와 이거 뭐죠 이거? 이거는 디테일적으로 솔직히 점수 좀 줘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으니까 혹시 스테이크 안쪽 파줄 수 있나요? 안쪽 조금만 파줄 수 있나? 아 안쪽 부분은 안 하셨구나. 아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서 오케이 이거 정했다. 아, 현우님 별 8개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잘 만들었어. 솔직히 8개 받을 만하다. 이거는 스테이크에 좀 그런 걸 좀 잘 만든 게 크기도 컸지만 안쪽 디테일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디테일적이었어요. 뭐 아스파라거스에다가 토마토까지 올려놓은 것도 너무 좋았고 별 8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이거 재배치 하신 분이네요. 오 갑자기 점수가 떡상하겠는데?
아까 1점이었죠. 1점이었는데 햄버거 스테이크인가요? 와, 안에도 포크가 그냥 포크가 아닌가 보네. 약간 그런 양식 포크인가 보네. 자, 이 정도면은 솔직히 좀 점수 잘 받을 만한데. 우니님 승급하자. 5점 가겠습니다. 1점에서 5점으로 승급. 4단계 바로 올라가는. 아윌님 재배치구나. 와, 재배치인데 치즈 돈가스로 갔어? 오, 야, 이거 치즈 돈가스 먹어본 사람은 알지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이 보라색은 뭐죠? 아, 야채 공깃밥 꾹꾹 눌러 담았네. 이 정도면은 별 한 개에서 좀 올라가겠는데? 왜냐면 이거 치즈 늘어지는 것까지 약간 좀 표현을 했는데. 근데 원래 돈가스 위에 파슬리가 저렇게 올라가나요? 근데 아윌님 살짝 뭔가 잘하시긴 하셨는데 좀 뭔가 아쉬워. 딱 봤을 때 돈가스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어서. 지금 한 개였죠? 별 한 개였죠? 아, 이거는 몇 점 줘야 되지? 2점 드리겠습니다. 아, 3점 주긴 너무 아쉬워. 3점 주기는 너무 아쉬운 게 좀 그게 있어서.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승급했네. 휴도르님이 맥도날드. 와, 이거 자기 스킨이랑 맞췄네. 맥도날드 왕감자튀김인가? 이거 감자튀김 안에 좀 뚫어보실래요? 안에는 잘 해놨고. 그리고 감자튀김도 그냥 감자튀김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잘했는데. 근데 감자튀김이어서 감점이에요. 왜냐면은 뭔가 좀 만들기가 쉬워. 잘 깎으시긴 했는데. 오케이, 힐스님 오케이. 큐도르님은 알았어요. 힐스님 잠깐만 알겠어요. 큐도르님은 4점 드릴게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자, 힐스님이 자 뭐죠? 아, 초밥집인가 보다. 초밥집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 야, 뒤에도 해놨네. 주방에다가 좀 신경을 썼는데요? 이거는 너무 디테일적인. 이게 아래 됐나요? 와, 뭐야! 야! 아니, 연출 뭐야! 와, 야, 위에는 페이크였어! 와, 이거는. 와, 이거 힐스님 너무 잘했는데? 위에는 약간 초밥집 느낌으로 살짝 그 느낌을 주고, 아래 딱 내려가니까, 와, 이런 식으로 계란 초밥을. 안에 와사비 있나? 아니, 계란 초밥이 원래 와사비가 없구나. 자, 이런. 와사비 있어! 안에 와사비까지 해놨어. 와, 이거는 기승전결 너무 완벽했고요. 자, 희수님 10점 드리겠습니다. 10점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세요. 아, 좋은 게 아닌데 이게. 10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음식점 만드시고요.